운이 좀 좋네요. 자, 이게 디파일러 뜨면 안 되거든. 그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네. 완전 생마린으로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무난하게 엄베로 더블로 가볼까? 테란이 이제 어렵긴 하죠.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하지. 테란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다른 종족에 비해서. 자, 엄베럭 더블로 갑니다. 정석으로. 생더블을 하고 싶긴 했는데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는 순간 게임은 진다고. 정석 12서치. 업그레이드를 좀 신경을 써야겠는데. 이러면 이게 또 메딕이 없으면 밑자리 좀 짱나거든요. 힐이 안 돼가지고 쿠션 데미지 엄청 받는다고. 오브로드가 여기에 왔다는 거는 7시 있다는 거죠. 오브로드를 몰아냅시다. 이거 보는 재미로 사신다고 알고 여러분들 알튜브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인데 이거? 야, 근데 일꾼 너무 일찍 죽었다. 이거 반응이 너무 느렸어. 이러면은 느낌 엄청 안 좋은데. 레어라도 봐야 되는데 레어 못 보면은 이게 발링에 또 위험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또 올인도 할 수 있거든. SCB야 다시 보내야 돼. 아까운데 초반에 하나하나 입구를 막았어요. 일단 일단 투배로를 올릴까. 자, 이 SCV는 최대한 오래 살리도록 합시다. 라바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 보고. 드론이 나오네요. 마린을 좀 몰래 돌려가지고 썬쿤을 짓네요. 일단 역으로 썬쿤 지워주면 좀 과감하게 압박할 수 있지. 이 친구 애초부터 그냥 쫄쫄이야. 발링 눈치채는 방법. 이제 가스를 100팠을 때 레오를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면 되죠. 가스를 100판 것 같은데 레오를 안 간다. 그러면은 바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거의 찍었다고 보면 되지. 근데 자원을 모아서 이제 레오를 가면은 그만큼 적으는 타이밍이 늦춰지니까 손해야. 그러니까 SCB를 이제 확인을 잘해야죠. 경찰로.
와 이거 잡을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미칼 타이밍이 아 야 메딕 찍을 뻔했다 습관적으로 미칼 타이밍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자 미칼이 이미 찍혔죠 터렛을 지읍시다 마린 업그레이드가 좀 중요하긴 하다고 아 스캔 부대 지정이 안 돼있어 이제 미칼 나왔거든 터렛에 가까운 쪽에는 이제 좀 빨리 지어줍시다 이렇게 미탈 소비를 잘해주자고요 마린을 좀 많이 찍어야겠다 대륙을 좀 늘려야겠다 자 스캔도 다시 달아주고 상대가 이제 멀티를 먹을 때 그때 한번 공격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한번 짤짤이 당하면 짱나. 마린 체력이 까여가지고 그게 안 돼. 터렛을 좀 더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왜 안 지었어? 두 번째 주도 임해요 일단. 이번에 생마린으로 이기깁니다. 마린으로 마린만 뽑아서 스팀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이제 스팀업도 안 하고 야 뮤탈 컨트롤 봐라 이제 사업만 했죠 사업만 상대가 이제 멀티 먹는 곳을 알아야 돼 스타팅을 먹었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겠는데. 미칼 숫자가 좀 많아요. 터렛을 강제로 깨네. 짤짤이 당하면 이게 체력이 안 차. 터렛이랑 싸워라, 어? 그러면 체력이 까이니까. 공격 미탈이에요 심지어 짤짤이가 너무 압박인데 이거 자 탱크 타고 탱크를 타는 이유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자 마린이 사업이 한데도 이게 데미지는 그대로기 때문에 세다고 멀티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따로 놀면 안 돼 어? 마린이 그래도 한두 번 짤다가면 이거 그냥 먹히거든 멀티 어딨냐 너무 약하긴 하다 스팀도 아니라 여기야? 아니면은 투의 처리 올인이야? 핫포트 올리고요 멀티가 아직까지 안 보이네 올인이야? 일단 방어도 되면 참 좋긴 한데 말이야 아 쩔쩔이가 개짱나 다 죽겠다 이거 결국에
여기 먹었어. 덜커 나오는데? 야, 이거 스캔도 모아야 되잖아. 베슬 그 디텍팅용으로만 하나 뽑을까? 아무것도 마법 쓰지 말고 스캔이 무한이 아니라서 디텍팅용으로만 하나 찍을게요. 어차피 뭐 마법만 안 쓰면 되니까. 야, 근데 이게 스팀이 안 되면은 이게 산계도 좀 빡세다고. 일단 업그레이드 좀 신경 써줍시다. 마리는 이제 안 죽으니까 금방 쌓이긴 하거든. 자, 베슬 찍어주고 이제 마린 메딕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방위력 됐고 위력 찍어주고. 마린이 이제 7매력에서 계속 찍어가지고 금방금방 모이긴 해. 짤짤이가 근데 좀 많이 짬나는데. 야, 근데 하이브 가면은 이거 안 되는데. 하이브 갈 것 같은데. 큐큐요 사서 쓰세요. 나한테 큐큐 맡겨놨어? 이별은 이별이고 큐큐는 큐큐지. 어? 공격을 어디로 가야 될까? 탑 넣고야? 다 보고 있는데? 드랍십이라도 써야 되나, 이거? 정면은 좀 힘든데? 자, 얼마나 있나 볼게요. 얼마 없는데? 지금은? 근데 이게 저 럴커가 완성되면은 개많아. 이건 안 돼. 이건 아무리 많아도 못 뚫는 거야. 디팔러. 야, 드랍십 모아야겠다. 이거는 아무리 많아도 못 뚫어. 멜커가 저렇게 있으면은 드랍십을 좀 미리 모아줄 걸 그랬다. 여기도 좀 빡센데? 근데? 팀이 아니라? 가볼까? 어? 옵니다. 여기서 럴커 소모만 할 수 있다면. 마린이 데미지는 그대로야. 한 개는 안 해도 양으로 밀어붙인다. 어, 깼는데? 이게 깨져? 친구 방심했구만, 어? 자만을 해버렸어. 추가적인 멀티만. 이제 막아줄게요. 마무리는 역시 드랍이 낫겠죠,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 드랍이 낫겠지? 왜냐면 정면은 안 뚫리거든, 디파일러 때문에. 드라십을 계속 모읍시다. 뭐야, 여기 있었어? 이거는 한 마리만 가야겠다. 병력을 돌린단 말이지. 자, 드랍십을 계속 모아줘요.
마린이 업그레이드가 진짜 좋거든. 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밀봉 상태라는 거죠. 다시 여기를 먹겠다는 건데. 오, 펄즈 뭔데? 펄즈 뭔데? 하나 더 간다. 드랍실 많거든. 펄즈만 안 돌리면 돼. 내 드랍십을 잡았어? 티바티 드랍십을. 자, 루카 가다가 이제 또 구명행사. 자, 드랍십을 최대한 많이 모아줘요. 어, 이제 플레이그까지 나와서 짱나는데. 이거 드랍시 타이밍을 한번 좀 강하게 잡아야겠는데. 그러면 자, 시야가 이제 있어요. 상대가 한 이 정도, 한 7드랍시 분량 일단 떠나볼까?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 8드랍시 다 채울 수 있을라나? 자, 드랍십 계속 나옵니다. 마린 계속 찍어주고 여기서 채워줄게요. 얘네들 다 채워야겠다. 자, 여기 두 마리 덜 탔고, 여기도 두 마리 덜 탔고, 이제 여기 네 마리 덜 탔고, 그러면 이제 다 탔어. 여덟 마리 다 탔고, 아홉 마리, 열한 마리 있는데. 안전띠 채우세요. 안전띠 꽝메라고 친구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아주 잘. 자, 여기 네 마리 더 태워서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한 맞춰야겠다. 한 마리만 더 타면 되는데. 열한 마리. 어, 한 부대가 더 나왔어? 안전띠 채우세요. 한 부대 딱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린이 96마리, 100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마리가. 상대방 공중에 100마리가 떨어집니다. 이제 생마린 100마리가 떨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똘똘 뭉쳐가지고. 안전띠 꽝 메라고 친구들. 어, 수비하고 있네. 근데 이거는 물량으로 커버하는 거죠, 여러분들. 물량으로. 물량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식간에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자, 펼쳐주자고요. 어? 대비를 하고 있어도 모든 곳을 다 대비할 순 없거든. 여기 마린이 많다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막아. 경력이 엄청 많다고. 그냥 내리는 순간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 터졌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야, 마린이, 마린도 이제 저글링처럼 8마리씩 태워주니까 많이 내려지긴 하네. 좋네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야, 이거 파이어벳 태워도 괜찮겠다. 저그 만나면은 빠벳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